요즘엔 다 각자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녀 입장에서는 여기서 각자 알아서 삽시다.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너한테 한결만 돼. 어느 정도까지는 노후를 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냐. 아. 자, 하나. 아, 어렵다. 둘, 셋. 들어오세요. 이야. 자식이 많네. 야. 야. 부모가 자식에게 뭐 유학 보내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반드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. 우리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힘만으로는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 되지도 않아요. 코로나 사태 때 드러났지만 앞으로 실업 더 늘어날 거고요. 신입사원 더 안 뽑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생산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본 교육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후도 있기 때문에 너 집 못 사줘 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무슨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의 시험은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서건 뭐건 해라. 왜? 저는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건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해요.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우리 나이는 뺄셈을 할 나이라고 생각해요. 해주고 싶다. 혀를 깨물고 뺄셈을 해야 돼서 저도 제 딸한테 막 다 해주고 싶다 하나인데 혀를 깨물고 있어요. 저는 그만해야 돼. 그만해. 제 노후를 위해서. 예전 같으면 항상 이거였거든요. 자식한테 기대지도 않고 나를 잘 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니네가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산다 이랬는데 그치. 제가 왜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걸 들었냐면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시켰죠. 유학을 12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. 아들 둘을. 네. 건물 한 채. 그랬는데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 자기가 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고 다 이것저것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부모로서 왔는데 또 이제 그 사업에 제가 또 같이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같이 아들이랑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. 이게 1호점 차릴 때 좋고 2호점 차릴 때 좋았는데 10개가 되니까 저는 또 백화점 안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업하라고 또 대줘놓고 내 것 다 주고 이렇게 물론 지금도 메꾸는 것도 또 내 역할인 거예요. 이게 10호점이니까. 그래가지고 매달 내가 이제 아들한테 또 이렇게 같이 메꿔가면서 나 혼자 생각에 아 이거 안 해주고 그냥 내 돈 갖고 있었으면 맞아. 내가 그냥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나 편안하게 살을걸.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아유 지치는 거예요. 아유 그 부모 자식 간이라도 본전 생각 나요. 내가 아들한테 너 나 정말 아직 버틸만 한데 정말 계속 이러다가 나 힘들면 너 나 책임질 거야?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. 했더니 지 말로는 줘야 준다고 그러죠. 엄마 당연하죠.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당연하죠. 지금 안 진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돈이 안 나올 텐데.